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열 가지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해야 해요. 17가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그림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주셨어요. 우리 십계명 돌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짜잔! 잘 붙였어요. 그런데 꼭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계명을 꼭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을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우리 또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17가 하트 문열기 놀이 오감활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을 다짐해 보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